자네가 애사심이 남다르구만. 어, 저 목소리. 어, 저 목소리는 울려. 아무리 아웅을 할 거면 말이라도 맞춰야지.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카리스마. 멋있다. 어, 살벌해, 나대지 마. 애가 없어서 독자 니즈도 파악 못하고. 아, 연습하시는 거. 나 진짜 하는 건 줄 알았어. 어, 나도 대본이. 나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어, 지금. 아이뽀. 아유, 우리 강아지랑 같은 종이다. 네. 전성의 남편 장광입니다. 전성의 남편 장광입니다. 아~, 아, 그렇게 해서 동침에선 그렇게 소개되지. 우리 마담님이 우선이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을 할 거면 말이라도 맞춰야지. 나대지 마. 애가 없어서 독자 니즈도 파악 못하고. 실적을 올려도 편집장 소리 하시는 거 뭐야, 앞에서 지금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탄한다, 감탄. 대단하다, 유아인. 대단하다, 유아인. 대단하다, 유아인. 뭐야, 이게 아니라. 야, 편집 열심히다. 야, 어쩜 이렇게 봐. 그리고 가운데가 비었어, 떨어졌어, 뭐 할 말 있나? 흰색을 좋아하는구나. 전부 흰색. 알았어. 아, 유아인 정도 스타면 저렇게하고 살아야지. 엄청 부러운 모양이네. 아, 부러워. 뭐 내 건가 뭐. 내 밥이 내 거지. 내 밥이 내 거지. 내 밥이. 배고파. 앉아. 유아인이 뭐 먹으니까 나도 배고파. 아유, 그러니까 나도 배고파. 아유. 라면 끓여줄까? 오! 멋있다. 어머. 좋아하시네. 라면 끓여줄까? 라면 끓여줄까? 오! 오! 뭐야? 아, 돈도 무슨 라면이야. 나 저기 오이국수 하려고 국물 내놨는데. 어, 그래? 응, 그거 드실래? 좋지. 좋지. 응? 아이고, 잠만 기다려. 오빠도 저렇게 잘해. 응. 쟤 똑똑하다. 아이고. 금방 다 돼가? 뭐? 다 돼가? 다 돼가? 금방 돼? 아, 진짜? 10분! 10분? 알았어. 아이고, 기운 딸려. 이제 밥 해먹어. 기운 딸려. 누리야, 좋아. 형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응. 아유, 말도 마. 아, 진짜. 날마다 저렇게. 강아지하고 쭉쭉거리고, 아휴, 나하고 입 맞춘 지는 언젠지 몰라. 나하고 입 맞춘 지는 언젠지 몰라. 가족끼리 뭘 맞추고 그래.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놀잖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오면은 그렇게 매달리고 정말 살갑게 대하는 게 강아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밖에. 강아지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 강아지한테 좀 사랑을 뺏긴 마음이랄까? 그래서 그런달까? 뭐 그런 게 조금 작용이 되지 않나. 나도 출출해지는데? 아, 물이 끓어야 국수를 넣어. 응? 열어보지 마, 아니 아빠. 자꾸 열어보고. 주방에 가면 항상 물 열어봐. 그래. 남자들은. 근데 뚜껑 열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더 외우고. 일단 내가 국수 다 줬다고 부르면 총알처럼 뛰어와. 오케이. 택시 타고. 알았어. 왜냐하면 또 됐다 가면 늑장 부린다? 어. 아유, 열두 번 불러야 돼. 맞아. 너는 진짜 최초급 대우를 받는다, 응? 초특급 대우를 받아. 쟤 팔자 좋다, 진짜. 국수 다 됐어요. 어, 너무 맛있겠다. 야, 아니, 저게 그냥 막 먹는 국수예요? 네. 아, 너무 맛있겠다. 저거 더 덜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빨리 오셔, 다 됐어. 아, 이거 좀 보고. 아, 면 다 불어. 금방 다 돼가? 어? 금방 돼? 하이. 일단 내가 국수 다 줬다고 부르면 총알처럼 뛰어와. 오케이. 택시 타고. 알았어. 야, 청소부 아저씨인데
제2의 주인이 됐네. 아, 빨리 와! 아니,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밥 먹으라고 하면 꼭 TV 보면 꼭 봐야 되는 장면이 나와. 택시 타고 그랬네. 살인 사람 입장에서. 그때 먹어야 되거든. 근데 절대 꽉! 그런 걸 가르쳐주는 남편 학교가 있나 봐.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빨리 와! 아유, 난 먼저 먹어. 알았어.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되게 가까이 있는데. 야, 쟤 입양했네. 저 양반은 개하고 살아야 돼. 대박. 그래도 저 아저씨가 입양을 했네. 오, 맛있겠다. 자그는 내가 한두 번 부르면 왜 얼른 하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강아지 그, 그 아저씨가 입양하는데. 대답을 딴 대답을 하셔. 내가 막 부엌일이 바쁘면 와서 식탁 세팅도 좀 하고 그러면 밥 갖다 놓자마자 국수 같은 불기 전에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 잘 열나서를 불러야 돼. 마지못해 오고 그래. 훅 올라와 내가. 요새 나이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응? 그치. 조론 안 당하려고. 조론 안 당하려고? 웃기지. 난 졸업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졸업 못할 것 같아. 웃으신다. 너 졸업 때 소녀 같으시죠? 아, 웃겨, 웃겨. 음식을 못 하니까. 음식을 못 하니까. 아, 그 얘기. 그 뒤를 하지 말아야죠. 에이, 왜 그러세요? 잠깐, 선생님. 음식을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셔. 나도 졸업할 생각 없어. 걱정하지 마셔. 나도 졸업할 생각 없어. 선생님. 아, 왜? 왜? 내가 이 뭐 자기 나이에 돈 벌어오는 남자들이 몇 프로나 되냐? 돈 벌어오는 남자들이 몇 프로나 되냐? 서로 주거니, 박거니. 뭐야, 뭐야. 열심히 일하고. 야. 돈 벌어와서 결혼 안 한다는 거? 아니, 그거 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빨래도 접고. 빨래도 가끔 설거지도 해주잖아. 빨래도. 가끔 설거지도 해주죠. 아니, 뭐 해주다뇨. 해주잖아. 아, 또 거기 딱 걸린대. 내가 해준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다. 같이 먹었으면 하는 거지. 뭘 해줘. 뭘 청소를 해줘. 그냥 하는 거지. 집안일이니까. 같이 하는 거지. 사람 낮추시세요. 체하겠다, 체하겠어. 그러는 거 해준다. 준다라는 말을 자기의 언어 체계에서 빼버려. 한다. 이렇게 가자고. 어? 나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해요. 야, 얘 졸업 안 나오려고 참 여러모로 했었나. 주로 빨래해서 이제 말린 거 있으면 이제 말른 거 있으면 제가 개 주는 건 제가 잘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 빨래 넣을 때 그거 같이 널어주고 있을 때 너 지금 계속 주거가 들어가. 어, 간간히 설거지 해주고. 오빠. 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준다였어. 지금도 그 해준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 그만 좀. 강아지 위하는 거 반만 나를 위하면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야. 자기 얘기한다고 또 우는 거 봐봐. 자가 시끄럽다 그래. 아. 그죠? 이만큼. 뭔가 강아지만큼. 맛있어. 본인도 어색하니까. 어색한 거야. 말을 했는데 주면 또 못 받아. 서로 웃겨 기절해. 어, 자장가 뭐 이럴 일이야. 어, 너무 이쁘다 근데. 자, 자, 자. 강아지보다 더 큰 거 주잖아. 강아지보다 더 큰 거 주잖아. 강아지보다 큰 거 주잖아. 야, 야. 아니 그 얘기를 왜 강아지 얘기를. 자기 빨리 밥 먹고 짐 얼른 차에다 실어야 돼.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추가는 힘은 없는데. 그 남양주에 있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1박 2일 하기로 하고 이제 다섯 부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어, 부부 동반 위험한데. 어. 야, 언제나 뭔 일이 터지는 데가 부부 동반이. 오, 멋있게 사시네. 아, 그냥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받으신 네? 것 같은데? 아니, 그만 먹어야겠다. 젊어진 내가 해줄게. 젊어진 내가 해줄게. 해줄게. 터졌어. 해줄게. 뭐 잘못했는지 모르셔 지금. 누가 그렇게 다 좋아. 아, 뭘 또 해준다 그래. 다시 한번 해줘봐. 다시 한번 해줘봐. 젊어진 내가 해줄게. 그거 아니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할게. 그거 아니고 설거지 내가 할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같이 먹었는데 뭘 해줄게야. 나는 이제 하려고 만나 밥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치우고 그러는데 아, 내가 알았어, 할게. 연 좀 내리고. 아이 참. 아우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은 티가 나. 골백보를 같은 말을 해야 돼. 응? 아, 웃기다. 아, 재밌다, 두 분. 어, 그래도 이거 다 하시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와야 돼, 진짜. 이거 국수 버리나? 버려야지, 먹던 거. 이 밑에다 버리면 돼, 어떻게? 아니, 여기. 설거지 자주 진짜 안 해보셨나 보다. 음식 쓰레기 아, 모르네. 아, 안 해보셨네, 많이. 이거 어디 갔어? 저 이거 이렇게 봤냐, 봐.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설거 좀 얘기 안 전혀 안 해본 사람인데? 네, 맞아요. 아, 장갑 낀다는 걸 잊어버렸네. 장갑 낀다는 걸 잊어버렸네. 아, 진짜 설거지 안 해보셨다. 수건은? 수건은? 잠깐만, 수건. 잠깐만, 수건. 야, 저 기운이 있거든요, 사람의 야. 기운이. 한 가지씩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시키네. 어, 아신다, 아신다, 그래도.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 아. 깨끗이 하셔. Artless I.O. 아, 저 집 몇 시야? 시간이. 아, 와자 30분 남았네. 뭘 남아. 우리가 남아 먼저 가서 저... 세팅 싹 하고서 친구들 기다려야지. 저기 데리고 나갔다 와야 돼. 어이구. 자기 30분 만에 어떻게 와. 아, 여기 집 앞에서 한 번 거 잠깐 돌고. 참, 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맨날 늦게 가잖아, 자기 때문에. 오늘 가면 1박이니까. 산책을 못 하잖아. 잠깐 집 앞에만 잠깐 돌고 오면 되지. 아니 하루 오늘 하루 산책 못 하면 어때? 자기는 뭘 맨날 친구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맨날 맨 늦게 가고 그러잖아. 그럼 아까 집에 가셨으면 되는데 말이 미리 했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다 같이 나가야 부부 동반 가야 되는데. 그게 성격이 안 맞아 평생 영원히. 가면은 내일 산책 못 하니까 아빠가 산책 시키는 거야. 근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가. 아차, 술을 빼와야 된다? 마시지 않아. 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근데 그걸 또 혼자서 봐야 돼. 이걸 다 혼자 하시는구나. 10분이 30분이 됐네. 떠나기 전에 지친다. 그러게. 내 말이. 이야. 오셨네. 아, 10분이야, 30분이야. 뭐 금방 들어왔는데. 자기는 금방인 것 같지. 30분이나 지났어. 아이, 시간 충분해. 이건 되려나?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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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들고. 어, 내가 뭐야? 봐도 저 타올 휴지는 너무 놔둬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순서대로 그 이거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그래도 묵은 건 먼저 들고 가지. 내가 또 질질 끌고 또 가게 생겼어 맨날. 아 주세요.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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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 같이 들어.
오. 응? 옥체를 보존하게 같이 들어. 한 손에 다 들고 계셨잖아요, 우리 전성의 마담님은. 아니, 굴다공증이 오셨나? 아니요.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원체 몸을 애껴요. 또 휴지 들고 나가, 이거 무거운 걸 들고 나가야지. 그건 내가 들어도 되지. 장갑 낀다는 걸 입고 그랬네. 수건은? 수건은? 아차. 싫어. 아유, 그래도 무거운만 먼저 들고 가지. 내가 또 질질 끌고 또 가게 생겼어, 맨날. 그냥 부부 동반에 혼자 가시는 게. 설마. 설마, 운전도 설마. No. 야. 야. 300m 교차로에서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걱정돼. 더 우측으로 좀 붙여줘. 봤어. 지시는데 하시는데. 대박이다. 자기는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 아까 그러니까 나한테 운전대를 맡겼으면은 내가 엿장수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자기는 눈을 붙이셔. 세상에. 자상하시다. 어? 당신이 운전하면 난 잠을 못 자겠어. 시원하대. 잔소리하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 그게 뭘. 아니라 나하고 이 운전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를 내가 밟는 그 타이밍하고 당신이 밟는 타이밍하고 이게 다르니까. 의지하고 딱 반대구나. 알았어, 천천히만 가. 이 아저씨 태클을 걸으려고 그래. 아유. 태클을 걸지 마. 아, 능소아 너무 예뻐. 정말 너무 예쁘지?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구만. 난 저게 잘 안 들어오는데 당신은 그렇게 감탄을 해? 그냥 이게 사람이 성격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잖아, 그지? 다른 맞아. 여자가 가벼운 가방 메고 가도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내 아내가 무거운 백 배도 그건 안 들어와, 그지? 아, 그 얼마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 도대체? 완전 멀었어. 좀 안 달라졌으니까. 아니, 그래서 젊었을 때 못한 거 내가 많아서 그걸 내가 인정하잖아. 그래서 여행 잘 보내줘, 설거지도 해줘, 무거운 거 들어줘, 청소해줘. 뭐 나만한 남자가 그렇게 쉬워? 응? 말해봐. 할 말 없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음악으로. 야. 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작품에서는 뭐 이렇게 캐릭터로 본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강아지한테 하는 거나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인자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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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미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우, 진짜 네. 다르네요. 그렇죠. 네. 악역을 많이 하니까 네. 악한 사람인 줄 아는데 네. 사실은 우리 집에서 악역은 저예요. 근데 악역이 아니라 약간 답답한 부분이 많으셨어요. 아, 느려 터졌지, 느려 터졌지. 일을 다 하시고만요, 혼자서 진짜. 제가 다요. 요새도 뭐 좀 해준다 이렇게 동침이 나가고 나니까 막 신경 쓰잖아요. 해준다 그러는데 두 달에 한 번이야, 두 달에. 두 달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아까 설거지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하는 설거지야. 오랜만에 네. 제가 볼 땐 난생 처음 하는 설거지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못 찾을 리가. 아니 고무장갑에 여기 있던데 그걸 못 봤어. 늘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가 어디 있는지 수세미가 어디 있고 벌레가 어디 있고 이거 다 알거든. 네. 그래서 딱 가게 되면 척척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잘 몰라. 어디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항상 해버릇 해가지고서. 네. 언제부터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한 30년 되셨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하셨냐고. 나 은퇴, 나이 들어서. 나 은퇴하고 나서부터. 에이. 그러니까 한 7년 됐구나. 좀 기다려. 아, 네. 있잖아요. 네. 성우처럼 너무 음성만 들어 뒤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음성만 들어도 누가 음성에 반해서 시집간 사람도 있는데 네. 저 음성 100만 불짜리예요. 네. 근데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아니 어떻게 음성만 들고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
뿌리 동치미 여기서 끝내나요? 아니, 난 저 남편분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으면서 부인 눈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없어, 남편이 별로 없어요. 눈치 보는 아이가 됐잖아, 이제. 속담에 남의 집 청국장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남의 남편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남편 아주 괜찮은 남편. 맞아요. 저는 같아요. 저는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나이 들어 힘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인한테 정말 조론 안 당하고 편안하게 밥 좀 얻어먹으려면 저 정도는 톤 다운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절대로 살아 저기 젊어서는 부엌이 한 번도 안 들어갔고 그죠? 그렇죠. 네. 네.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도 안 지르셨을 것 같아. 그 물건 싹 드는 것도 보세요. 손가락 두 개 들면 되는 거, 요건 자기가 들고 마누라는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깜짝 놀랐어. 오늘 주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어렸을 때 옛날에는 선생님이 너무 막 못했다가 지금은 이제서야 선생님한테 좀 잘하려고 막 하시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보였어요. 잘해보려고. 네. 근데 이게 한 몇 주 전에 또 우리 유 기자님 화면이 나갔을 때랑 약간 모든 모습이 다 비슷한 게 요 나이들은 왜 남편들이 다 개를 안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이유가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팬데믹 이제 좀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 꽤 많아졌대요. 네네. 근데 갑자기 와 드라에서도 오락하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 가겠다고. 예. 제가 말렸어요. 너무 가지 마. 근데 왜? 그래서 개 봐야 되잖아. 개똥 치워야 되는데 당신이 어딜 가 그랬더니 이제 뿌듯해하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구나. 아. 네, 그러니까 개가 소통이 되고 사실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막 여보 왔어요 이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와도 별로 안 기쁘고. 근데 개들은 아주 정말 꼬리를 흔들고 온몸으로 막 기절할 듯이 반가워하기 때문에 개랑도 하게 되고 저도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전 남편이 하는 얘기랑 말 뭐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남편이 꼭 개랑 대화를 해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런 얘기가 그런데다가 예, 모든 집안의 우리 남편 주 기능이 개돌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이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산책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 나랑 뽀뽀한 지는 언제 때 맨날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니 원래 저렇게 자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질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애들 키울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거든 안 했지. 어쩜 저럴까? 그러니까 애들이 두고 본다 그래요. 아빠 우리 애들 낳았을 때 그렇게 강아지한테 하듯이 안 하면은 우리 정말 섭섭할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뽀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 아니 뽀뽀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강아지 뽀뽀하듯이 이렇게 뽀뽀를 자주 해주는 걸 원한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안 했다는 거죠. 저렇게 자상할 수 있고 저 강아지의 뭐 불편한 점이랑 다 보이는데 나한테만은 뭔가 안 보인다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지. 나가도 강아지가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예, 예. 똑같이 산책을 시켜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근데 강아지는 오이소박이 금치를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강아지는 그 대신 나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뽀뽀도 할 수 있고 나를 반겨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들은 알아주시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소리를 흔들지 않는 대신 밥도 해주고 다 채워주잖아요. 아니, 밥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 아, 그럼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 따뜻하게? 군고구마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찐감자, 찐감자. 그러니까 강아지랑 대화하기 싫으니까요.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 배울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 아버지들도 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보고 맨날 배우는데 다르게 해보겠다. 그럼 한마디 하거든요. 또 시어머니 같은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런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혼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렇죠. 남자분들은 또 반박을 하세요. 또 나를 그러면 난 이런 거 몰랐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아무도 집에서 반겨주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볼 수 없이 강아지한테 그나마 나한테 정부 치고 나한테 반겨
키워주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개한테 유산 남기고 그렇죠. 또 왜 개한테 남기냐고. 또 한 달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일이라는 게 남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강아지라도 보는 게 내 역할을 좀 하면 이 집안에서 그럼 내가 역할이 좀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만족감을 좀 안쓰러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쓰러운 면도 있어서 저는 보면서도 물론 그동안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나름대로 또 이해가 또 가더라고요. 안쓰러운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강아지를 내가 좋아하면서 그런 입장이니까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애기가 테리가 막 울잖아요. 그리고 나갔다 와도 테리가 저기 있고 강아지가 여기 있는데 강아지들이 나한테 너무 달려드니까 내가 테리야 이래야 되는데 뽀뽀야 랑 엄마 싸워서 얘하고 한참 놀다 보면은 우리 애기 봐주는 아줌마가 이래 나한테 할머니가 손녀딸보다 강아지를 더 예뻐해요 이러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습관처럼 나를 오면은 얘네들이 막 반겨주고 그러니까 저기 장 선생님처럼 안고 말하고 예뻐해주고 하는 게 하나의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 네. 근데 개족보는 네. 걔네들 보러 엄마 왔어 엄마 왔어 그러고 손주가 있잖아요. 네. 족보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호칭을. 얘네가 엄마 삼촌인가요? 강아지는 키워주는 사람이 엄마거든. 내가 우리 애기가 지금 3살이 넘었거든요, 둘 다. 예. 근데 두 달 때 데리고 와서 3년 가까이를 내가 다 키웠잖아요. 얘네들한테는 내가 엄마라는데 또 나갔다 오면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해주기 전까지는 나한테서 안 떠나요. 들어오면은 내가 막 달려들면 그 이뻐해주는 거를 해줘야지 얘가 이제 좀 벗어나. 안 그러면은 늦어지니까 막 예뻐해주면 저기 아기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줌마가 섭섭해하더라니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그 강아지를 17마리 키우세요. 지금도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17마리를 키우세요. 대박이다. 그래서 대형견도 있고 소형견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유기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안동에 사세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라면서 할머니 좀 손길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어머니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너무 예쁜 모습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는 그 17마리의 본인 자식들이인 거예요. 그 본인 자식들이 그랬지.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17. 이게 그냥 단순히 잠깐 올라왔다가 아이들만 보고 내려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 신선주를 개집들 때문에 못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게 뭐, 뭐를 무슨 자식이야? 개의 자식.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정말 본인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자식들은 정말 유리원이 딱 제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손주 그리고 어머니의 자식은 17마리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니까 17마리 개조금 맞네. 어떤 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드는 거고 사실 남편한테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는 지금 나한테 똑같이 뽀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상할 수 있고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꼼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가 네. 예전에 내가 진짜 힘들 때 좀 해주지라는 울컥 때문일 텐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